네, 저희 시간이 돼서 청년부 예배 시작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곳에 이끌어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내 안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진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세상 어떤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거를
제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언니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나이 많은 누나가 아, 무슨 말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한 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엄마 아빠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자녀였는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게 그냥 문화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나는 게 7살 때 외삼촌이랑 따라갔는데 거기가 순복음교회였거든요. 근데 뭣도 모르고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같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 때도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주말에는 당연히 교회 가야 되고 친구들 만나고 싶은데 아 투덜투덜 되면서 맨날 교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 그리고 20대 중반이 되고 나서 이제 제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제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제 안에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없이 앉아만 있어야 되지? 내가 하는 이 반주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저의 이 행위 자체가 나는 무슨 이유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이 냈던 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독립적인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스스로 납득을 시켜야겠다. 내가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이게 스스로 나한테 좀 이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 20대 중반이었었는데 마침 그때 집에 은정이가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언니 언니 내가 성경통독을 시작했거든? 너 언니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그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야 가자 가자 해서 막 따라갔어요. 뭣도 모르고. 그래서 그 제 안에 그냥 그런 생각이 났던 게 성경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고민들이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통독을 시작하게 됐고 이제 집사님을 만나러 갔는데 하루에 10장씩 읽어야 돼요. 10장, 15장. 너무 지루한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개혁개정 진짜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맨날 졸고 저희 졸면 나가서 서 있으라 그랬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서 있고 중간에 졸면 갑자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질문 못하면 맞아야 돼요. 손 맞아야 돼. 세게 때리진 않지만 왜 졸면 안 돼요 이렇게 혼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3년에 성경통독을 했어요. 들리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뭔가 해결이 되겠지 하고 그냥 그 시간을 꾸준히 보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고 이제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나는 언제쯤 이 말씀을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까? 내가 죽을 때 그게 이해가 될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과정을 통해서 제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이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구나. 나를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직접 한번 스스로 알아보세요. 내가 신앙서적을 찾아보고 말씀이 안 보이면 가장 쉬운 어린이 성경을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되든 죽이 되든 아니 되든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건 강도사님, 전도사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보채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계속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줘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강도사님, 전도사님 진짜 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는데 너무 귀하신 분들이 저에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안에서 소화할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진짜 큰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구나. 그걸 요즘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신다면 저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아는 것에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들이 주님 알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